잠깐만. 안녕하세요. 백리사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무슨 채널이죠? 요리 채널. 예. 오늘은 기대되네요. 방금 리사 씨는 살짝 낮잠을 주무셔가지고 사실 10분만 자려고 했는데 좀 1시간 반 잤어요. 우와. 비야디 비연삭 다리살. 너무 좋아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저기 주무시다 일어난 거 일어나서 그런 건지 텐션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 괜찮으세요? 네. 일단 350에 반이 되죠. 자 계산. 75. 잘 계산하셨어요. 일본 요리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인가요?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요리 초보자들도 모두 따라 할 수 있는. 리사 셰프만 따라하면 누구나 맛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닭을. 약간 이거 남편이 다 생각나. 저기 전 손 벨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바닥으로 이렇게 둬야 돼요. 이것도 이 요리의 팁이랍니다. 맛있게. 기름은 아예 없는 거. 기름은 안 여기서 둘러도. 나니까 원래 그 이 자연의 기름이 제일 맛있는 거. 기름이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서 뭐 기름이 너무 안 나오면 둘러도 되는데 저희 집은 기름이 잘 안 나가서 안 먹어요. 여기 있지 않은. 겁나 짜증. 진짜 가만히.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나름. 여기 지금 먼지 겁나 많이 보인다. 고기, 닭다리 100. 우리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가슴살을 먹죠. 그 닭 다리살을 먹을 돈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근데 여기 있지 않은 거 닭다리살. 아. 야, 한국에서 오야코동을 먹을 수 있을 줄 몰랐네요. 오야코동 많이들 아실까? 나는 몰랐거든. 일본 가기 전까지 언제? 일본에 지난번에 처음 가서 먹어봤잖아. 들어봤어 그런 요리. 진짜 맛있었어. 깜짝 놀랐어. 그 무슨 편에서 볼 수 있죠? 아 그거 또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물어보셨죠. 요즘 진짜 리짜리짜가 굉장히 요리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셔가지고 거의 셰프라고 저희 집에서 이제 부르고 있어요. 리짜리짜 그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의 급급이긴 하죠. 여기 싹둑 해야 되나? 다음에 양파 2인분은 3분의 2개. 그냥 잘라버리고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요? 아 네. 요리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이 그 들어가는 게 요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구워주는 동안 네. 양파를 이렇게 얇게 구워주세요. 굉장히 많이 양파를 넣으실 건가 봐요? 재료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맞다, 대파까지. 계란까지 있으면 완벽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그 오야코동의 이름의 유래도 함께. 아 그건 이제 밥 먹으면서 한번 저희가 썰을 풀어볼까요? 너무 궁금하다.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발 나가지 마시고요. 소리 좋지? 너무 좋아.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를 막 아주 겁나 이렇게 탈 때까지 탈 것 같을 때까지 냅둬야 돼요. 지금 탄 거 아니야? 아직? 괜찮아? 탈 것 같을 때까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겁나 무서워. 얘가 타겠네. 계란 두 개를 풀어줍니다. 기름이 나오지. 그러네. 이야 맛있겠다. 그럼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다래. 오, 이러로 소스가 다래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다래끼 생긴다고. No. 일단 간장. 하이. 이게 다 2인분 기준입니다. 하이. 60. 겁나 많아. 저기 아, 저기 아, 네, 알겠습니다. 셰프라 해도 저거 넣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아, 잘 보고 계시네요.
다음에 맛술 20g을 넣어줍니다. 이게 20만 이 간장에 쇼유라고 하는데 그 쇼유의 맛이 굉장히 일본 요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황금색이 되면은 양파를 넣어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게 섞어. 그러니까 노릇해질 때까지. 네. 다 만들었으면 소스. 뭐였지? 설탕이랑 맛술이랑 간장이 들어간 거? 네. 이 다리. 잘 기억하시네요. 다음에 하실 수 있겠다. 아. 네? 괜히 말했다. 양파가 조금 더 숨이 죽으면 그때 나와도 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똘똘이 뻔. 괜찮으세요? 꿈쩍어. 물은 120. 그 다음 이게 물 끓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 뭐한 거 보죠? 괜찮으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닭이래. 계란이 완숙이 좋아 아니면 한숙이 좋아? 뭐가 좋아? 향숙이. 일본에 맞냐? 원래 끓이면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좀만 더 끓이죠. 그다음 넣죠. 오케이. 원래 지금 넣어야 돼. 오랜만이라 긴장하셨어요? 원래 그냥 뚝딱 하거든요. 그치? 아, 네. 아직 깜짝. 그다음에 계란을 넣어줄게요. 오. 골고루. 이곳이야말로 오역호동의 유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벌써 궁금하죠, 뭔지. 예, 선생님, 뭐 유래를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건 좀 해주세요. 일단 오야가 아들이에요. 응? 아니면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닭과 계란이니까 부모와 자식 오야코동. 네, 저 표정 엄청 불안해. 하지 말고 맞아요, 네. 그리고 위에 대파. 간단한데 맛있는 여러분도 해드세요. 완성.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아, 리즈 아리가또네. 손맛밥 해줘서. 또 미소시루는 함께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수죠. 그. 그리고 단무지까지. 완벽합니다. 이따다키마스. 아, 짠. 그 미소시루 짠. 처음 해보는. 맛있다. 미시. 아. 왜 이렇게 맛있지? 몸이 뜨뜻해지네. 또 들고 먹어야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 좀 오버 리액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맛없으면 맛없다. 짜다. 막 이러면 그렇게 하지. 드셔보세요. 아직 옆에서 겁나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이. 진짜? 일본 같이 갔던 그 나날이 약간 떠오르는. 진짜인가요? 뭔가. 추억 돋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어. 그리고 일본이 그리워지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다. 다행이다. 이거 또 젓가락으로 먹어야죠. 그렇지. 한국에서는 거의 숟가락으로 먹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걸 젓가락으로 다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우와. 엄청 맛있어. 이렇게 들면 일본에서 조금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그분께 들었다 혼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들어야. 근데 이렇게 들면은 불편하죠. 이게 받치는데. 저기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들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되죠. 한 번에 들 수 있는. 손가락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거 그 이 상태로. 겁나 불안하네. 근데 이렇게 닭가슴살이랑 닭다리 섞어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치? 진짜 건강도 챙기고, 몸도 챙기고.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닭가슴살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가슴살로만 하고 밥 없이 먹었을 때 살 빠졌거든요. 밥 없이 어떻게 먹어? 응? 그냥 밥 없이. 아니, 두부랑 먹었나, 그때? 응. 우와, 빠르다. 아, 역시.
짜릿짜릿짜밥이 최고야. 아, 덜해, 오이씨. 달콤한 간장의 맛이라고 해야지. 일본 소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일본 간장이 있잖아. 아, 간장? 일본의 간장이 좀 다르지. 어떻게 달라? 좀 더 진한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다 먹었습니다. 수고하셨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닭 감사합니다. 꽃기우. 아, 양파 감사합니다. 리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일본의 맛을 느껴보세요. 밥하기 귀찮으실 때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돌아올게요. 또 저기 그 유뱅의 컴백 무대처럼 말고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일본에 가기가 좀 쉽지 않는 상황이니까 한국에서 일본 노래를 보면서 그 느낌, 그 맛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